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183장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에디오피아 사람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도 가까이 나에 가라 하시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전하여 수레여 같이 읽고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것이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그가 이불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명하여 술을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불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샤를 이끌어 아멘. 빌립의 사마리아 선도가 있었고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도 있었고요. 시몬이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돈을 들여서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해달라. 그거 마술을 배울 때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와 같이 되십니다. 그런 뜻을 말한 것인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히 책망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 말씀이 큰 말씀인데 기독교가 중세 천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직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엄히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시험들,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할 것이고요. 또 반면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야 돈이 생기는 거지 돈이 하늘에서 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게 거래 수단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만 앉아있는 것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돈 주고 사야 될 것은 돈을 주고 사야 되고요. 돈 주고 사서는 안 되는 것은 또 그런 생각을 품지를 말아야지. 그것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의 아주 큰 말씀을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미 해놓으신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광야는 주로 이제 유대 광야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 있잖아요. 헤브론 밑으로 이어지는 저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지대가 이제 유대 광야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고요. 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 유대 광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마리아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황해도쯤 된다면은 이제 예루살렘은 한 충청도쯤 되고요. 그리고 유대 광야로 내려가라 하는 여기 유대 광야는 전라도쯤 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거리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뭐 빨리 걸어서 들리는 일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편이거든요. 계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전달됨에 있어서 무슨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전달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전달하시고 사건이나 역사를 통해서도 전달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빌립을 통해서는 그와 같은 이제 빌립이 전하는 말씀들 또는 그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계시의 방편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더러 저 유대 광야까지 내려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엄청 먼 거리거든요. 어떻게 갑니까? 먼데요. 제가 가기 힘든데요. 할 수 있는 그만한 거리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좀 먼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아유 그렇게 먼 데서 어떻게 올까? 그 먼 데서 와갖고 며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또 한 시간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와서 뭐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특별함이죠. 그거 보통은 그렇게 안 하, 못하죠. 예. 그냥 뭐 텔레비전에도 뭐 설교도 나오고 다 나오고 가까운데도 교회 갈 수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은 일반적이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일반적인 것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의 때도 있고 특별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하나님 그 저 유대 광야에는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냥 말씀하세요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저 유대 광야까지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전달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제 뭐 일상적으로는 내가 있고 싶은 데 있는 것이고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데 이사 가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야 그 있어야 할 곳을 정하시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요. 서라고 하시면 서는 것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방법이었잖아요. 그거 훈련시키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그 훈련 시키신 것이 예, 광야 40년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요. 거기 서라고 하면 쓴 거고 그게 믿음의 삶이죠. 예, 우리는 저 롯처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가려고 하잖아요. 저쪽에 풀이 있구나. 저쪽이 살만하구나.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자꾸 이동하는 것이 롯의 삶이거든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일이죠. 이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근데 빌립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죠.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짧은 단어지만 사마리아에서 유대 광야까지 간 겁니다. 아주 먼 길이죠. 그러나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 길을 갔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다른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마리아에서 저 유대 광야까지 가라. 그런데 거기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요 에디오피아 내시 요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라고 하신 거예요. 계산이 안 맞죠. 계산이 안 맞는 일인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라. 우리 요 이제 우리 그 신학교의 사정훈 총장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분이 선교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권위도 있고 인정도 받으시고 또 뭐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분이 인도네시아 가서 6년인가 계셨는데 선교를 나갔는데 한 사람도 저거 회심 세례를 주지 못하고 그분이 그 6년 동안 한 일이 자기 집에 가정부로 와 있는 그 한 여자에게 세례를 주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참 그 먼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그거 한 여자 그 가정부에게 세례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6년 걸려서. 물론 이제 그분의 그 6년 동안의 삶이 뭐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직접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한 여자에게 세례 주고 온 것이 그의 6년의 삶의 그 결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아이고야, 거기 갔다 오는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고 거기 6년 동안 체제비만 해도 얼마인데 그것도 그분의 삶이 있는데 그 6년이란 삶을 통해서 그래 그 여자의 한 아이에게 세례 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 그렇게 할 일인가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단한 것은 그걸 그렇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분의 인격에 보통은 감추거든요. 아,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좀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자기는 내가 그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6년 동안 내가 한 사람밖에는 세례 못 줬다 하고 그것도 엄청난 솔직함이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고 꾸며내지 않고 솔직하게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되는 그 선교에 있어서 그 꼭 잘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잘했다는 것도 아니. 그렇지만 사실이라는 거.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여기서도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유대 광야까지 갔으니까 이 사람이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간다게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여왕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러니까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거든요. 예, 바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여왕들의 이름이 간다게.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아니고요. 애굽의 남쪽 끝 에 있는 그 나라 누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리켜서 에티오피아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곳입니다. 하여튼 그 관리 내시였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분이 하여튼 어떤 연구인지 이미 구약의 그 유대교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누비아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이 아주 먼 길인데 거기를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같은데 얼마나 열심인지 이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 구하기도 힘든 때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문화에게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뭐 회당이나 성전에나 있을까,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던 그런 때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돈도 많이 들였을 것입니다. 그 성경을 구하려면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수레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길이 평평해서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가면서 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길이 울퉁불퉁한 길인데 그거 언제 이거 읽겠습니까? 그냥 막 저거 굉장히 그럴 형편이 상황이 안 되는데 그 길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굉장히 열심이죠. 아주 열심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말이 끄는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사람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성령께서 빌립더러 쫓아가라.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신 마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아합이 타고 갔던 그 수레를 앞서서 뛰어갔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신 거죠. 여기서도 빌립,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와 같이 그 수레로 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가 성경을 얼마나 큰 소리로 읽었는지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 빌립이 수레로 막 열심히 뛰어갔겠죠. 뛰어가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의 이 글을 큰 소리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읽는 소리가 이 빌립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하는 게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소리를 내서 책을 읽는 것보다 좋은 공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서당에서 소리를 내서 읽게 해서 유대인들도 그 탈무드나 성경을 소리를 내서 아이들에게 읽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운율로 이렇게 아예 만들어놨어요. 노래처럼 성경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읽으면 읽기도 쉽고 잘 외워지거든요. 노래가 잘 외워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가 큰 소리로 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빌립이 그것을 이제 들어서 아, 어느 부분을 읽는구나 하고 듣고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제 묻죠. 근데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려면 이와 같은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큰 소리 읽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빌립이 와서 저 물었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고 내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를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또 자기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좀 알려달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는 이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그들이 그가 읽고 있었고 그가 말하기를 이게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 관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빌립이 그 말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이는 아직 구약만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다 마쳐졌기 때문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스도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아스도 구약에 그 이제 삼손이 나와서 활동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또 북쪽으로 상당히 올라간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까지 또 이 빌립을 이동. 이건 뭐 우리 지금의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야를 마치 그 이 불병거를 타고 막 움직이게 하셨듯이 빌립에게 저 유대 광야에서 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또 이동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특별한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실 때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여러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그 복음의 길을 따라 움직이셔서 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빌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그 과정을 또 저희들이 듣고 또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때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서부터 오순절 성령강림 10일 기도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성령강림 주일까지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하는 하나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